나 얼마 전에 또 깜짝 놀란 거야. 내 이름이 검색어 있는 거야. 누구? 내 이름이? 내 이름이. 오빠 이름이? 어. 그래서 내가 검색을 했잖니. 했는데 너가 아, 아닌가? 아닌가? 아, 뭐, 아, 일부러 아, 그러려고 하지 마. 아니, 진짜 아니야. 그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, 물론, 너는 그냥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동생이지만, 네. 뭐라고 해야 되나, 그냥 어떤. 터트렸어요? 아, 그냥 어떤. 터트렸어요? 아니, 왜 더우세요? 아, 어쨌든 전혀 튼 게 없는데. 덥네. 어, 모르겠더라, 그냥. 어. 배신감? 어 무슨 배신감? 연락도 안 하시잖아요. 도연충국에 나와서 아 조세호 씨가 이상형이다. 뭐 그런 것도 안 했는데 혹시? 갑자기 이제 이렇게 미인인데 네, 여자로 보이지 않아요. 어머. 워낙 가족 같아서. 예원 씨는? 저도 뭐. 네. 어머 오히려 그런가 보다. 조세호 씨가 훨씬 좋은데? 또 어 뭐요?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. 개그맨들 장난치지 마요 아주. 진짜 마음에 상처받아. 들어봅시다. 아니, 정말 친절하고 뒤에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줘. 그게 다 작업이에요. 작업이에요. 기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형은 조세호 근데 박태환 만나.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조세호는 뭐냐? 조세호는 뭐냐? 맞지 어떻게 알아요? 우리가 밥 먹은 거는 사진도 안 찍더니 어. 그런 걸 그렇게 잘 찍으셨더라고. 근데 또 그 사진에 그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사진 속의 모습이 내가 봤을 때 충분히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.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 그냥 친구끼리 밥 먹는데 그걸 사진 찍으니까 아 친구야? 정말 친한 사이고 근데 아 동갑이야? 아니죠 오빠죠. 아 오빠야? 근데 오빠랑 밥 먹는데 사진 찍힌 걸 어떡한다고 했지. 아 그런 거야? 그 어떤 뭐 그 친구랑 나랑 거의 뭐 같은 급으로 생각 해도 된다 이런 느낌인데 제 친구들이 밥을 안 먹어요 저는. 아... 그 사건 이후로 심지어 이렇게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트렁크 타라고 그래. 너 이제...